유전자 검사하면 산돼지나 집돼지나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근데 달라. 여러분의 몸에 암이 생겼습니다. 아토피가 생겼습니다. 당뇨병이 생겼습니다. 변했어, 그렇죠? 유방암이다. 유방암이란 것은 유방세포가 정상이었는데 암세포로 변해버렸어. 그래서 우리 몸은 각종 세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병이 났다는 것은 뭐가 변한 거예요? 세포가 변한 거예요. 세포가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가 변하기 전에는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로서 세포가 제대로 작동을 잘하면 괜찮아요. 그건 정상으로 건강하죠. 근데 세포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변하면은 이게 제일 심하게 변한 병이 암입니다. 네. 그래서 정상세포하고 암세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 정상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나 암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나 본질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런데 암세포는 그 유전자가 어떻게 변질이 됐어. 그래서 정상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라는 변질된 세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에 생기는 그게 당뇨병이건 그게 아토피건 그게 우울증이건 어떤 병이든지 알고 보면 다 세포가 변해서 그래요. 세포가 변했다는 말은 뭐가 변했다는 말이에요? 세포 안에 이 세포의 성질을 결정해주는 유전자라는 게 있어요. 그 유전자들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변했어요. 이게 구조도 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능이 변해요. 유전자가 건강하고 활동을 잘할 때는 이렇게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지고 꺼지고 이거를 활발하게 잘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은 이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잘 켜지질 않는다거나 또는 여러 유전자의 구조 자체가 변질이 되어 있어요. 그 옛날에는 안 변했던 정상적이던 유전자가 변한 거예요. 그 변한 세포는 누구 세포게? 내 세포예요. 그렇죠? 예. 네. 내 세포 속에 있는 내 유전자가 변해서 암세포가 됐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잘못된 줄을 알아야 됩니다. 뭐가 잘못돼가지고 나의 정상적이던 유전자가 비정상적으로 변해가지고 이 정상적이던 건강한 내 간세포가, 내 췌장세포가, 내 전립선세포가 내 유방세포가 어떻게나 그렇게 변해가지고 암세포가 됐냐. 자, 세포가 변하려면 뭐가 변해야 되는구나? 아, 유전자가 변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랫동안 저도 의사로서 의과대학에서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냐면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전자가 변해야 병이 생기는데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고 가르치니 또 그렇게 배웠으니 병이 왜 생기는 줄 알았게 몰랐게? 몰랐어요. 그래서 모든 병의 원인이 뭔 줄 몰랐어. 그죠? 예를 들어서 요즘처럼 코로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병이 들었다. 그거는 유전자가 변해서 생긴 병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그때는 뭐 장질부사균이 들어와서 콜레라균이 들어와서 그 다 병균이 들어와서 생긴 병이지 유전자가 변해서 생긴 병은 그 당시에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코로나 빼놓고 다 병이, 모든 병이 뭐가 변해서 생긴 병이에요? 네, 유전자가 변해서 생긴 병. 왜 여러분의 유전자가 변했을까? 자, 너무너무 다르죠, 그렇죠? 얘들은 잘 뛰지도 못해. 나는 인상이 참 좋네요, 그렇죠? 자, 그렇게 흉측한 이 송곳니, 이게 어떤 산대지는 굉장히 길어요. 이렇게. 자, 본래 돼지는 어느 돼지가 본래 돼지일까요? 네, 이게 본래 돼지입니다. 그렇죠. 집돼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사람들이 산에 가서 산돼지를 잡아서 가두고 집에서 밥 주고 그래가지고 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것을 가축화되었다. 그렇죠. 네, 영어로는 domesticated, 네, 가축화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산돼지들은 이거 가지고 뭐 해요? 송곳니 땅 파고 그래요. 근데 그리고 이 주둥이도 이렇게 길어요. 애들은 자꾸 짧아지고 예. 송곳니가 없어. 자, 여러분, 이런 비슷한 현상이 지금 놀랍게도 아프리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코끼리에 뭐가 없어진다고요? 네, 상아가 없어진대요. 자, 산돼지의 송곳니가 없어졌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송곳니를 만드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송곳니 만드는 유전자가 이 파란색 유전자로 갑시다. 그럼 이 유전자가 얘들은 산돼지들은 송곳니가 다르면 자꾸 올라와요. 왜 이게 꼭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송곳니 만드는 유전자가 자꾸 켜져서 작동을 해가지고 송곳니를 자꾸 키워줘요. 그러면 이 집돼지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송곳니 만드는 유전자가 어떻게 될게요? 꺼져버렸어. 송곳니 안 만들어. 자, 코끼리, 상아. 코끼리의 상아도, 이 상아도 쫙
자꾸 맴돌아요. 뭐가 있어요? 코끼리의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 유전자가 잘 켜져서 활동을, 작동을 잘 하면 계속 상아가 나와요. 그런데 상아가 없어지는 거예요, 코끼리야. 자, 보세요. 상아 안 나와. 어릴 때부터. 자, 여러분. 자, 이 산돼지의 경우는 뭐 때문에 송곳니 만드는 유전자가 꺼져버렸을까?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예, 네, 산에 살다가. 이제 집에 와서 사니까. 뛰어댕길 필요도 없고, 땅 파고, 뭐, 도토리 찾아먹고,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뭐가 필요가 없어져요? 송곳니가 필요 없어져. 네. 그러니까 뭐에 영향을 받은 겁니까? 유전자가? 예. 네.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외부적 환경도 유전자의 상태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여기 설악산 오셔가지고 뭐가 확 달라져 버렸어요? 외부적 환경이 확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공기도 달라져버리고, 물도 달라져버리고, 예. 네. 환경이 참 좋죠, 그렇죠? 이야, 정말 좋다. 예. 네. 숲이 쫙 둘러있고, 여러분. 이런 외부적 환경의 변화를 여러분이 와, 좋구나.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느끼셨으면 그 느끼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유전자는 정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 집돼지를 산으로 보내면 송곳니가 나온다고요? 나옵니다. 예, 네, 나옵니다. 그 증명을 했어요. 왜? 산으로 가면 송곳니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돼지들이 뭐 유전자에 대해서 알까요? 몰라요. 그 돼지들은 유전자가 뭔지도 모르는데, 아, 내가 집에서 산다고, 사느라고, 내 송곳 유전자가 꺼졌구나. 그거 다시 켜자. 하이야! 해서 켜는 거예요? 아니죠. 돼지는 몰라요. 왜 환경이 바뀌면 꺼졌던 유전자가 다시 켜질까요? 네. 그래서 이 환경의 변화만 해도 유전자에 아주 놀라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여러분, 음식이 달라져 버렸어요. 갑자기 현미밥이 들어와. 이야,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외부적으로 이 외부적인 환경, 우리의 폐 속으로 들어오는 공기, 여러분의 입으로 위장으로 들어오는 음식, 이런 것이 다 달라졌어. 여러분의 유전자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러니까 유전자는 분명히 무엇에 영향을 받는구나? 환경에 영향을 받는구나. 아,
그런데 이 환경에는 첫째, 외부적 환경도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렇죠? 자, 내부적, 외부적 환경이 있으면 무슨 환경이 또 있을까? 내면의 환경이 있습니다. 내면의 환경. 자, 이 코끼리의 상아, 상아를 생산해내는 코끼리의 유전자가 꺼져서 상아가 안 나오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바로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군이 변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바로 유전자군이, 이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의 군, 군이란 것은 유전자가 딱 하나만 작동한 게 아니라 여러 유전자가 합심해서 상아를 만들었는데 그 유전자 그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룹이 변한 거예요. 그 그룹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코끼리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를 했나? 그건 아니에요. 사는 서식지는 꽃 같아요. 그런데 유전자 변했어. 옛날에는 상아가 잘 나왔는데, 예, 지난 한 3, 40년 동안에 상아가 안 생기는 코끼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뭐 때문일까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예, 밀렵꾼들이 코끼리 상아를 잘라가지고 판다. 비싼 값을 판다. 예. 자, 총소리가 빵 났어요. 그래서 코끼리 한 가족, 한 25마리가 있었는데, 빵! 총소리가 나면서 겁나서 팍! 도망들었습니다. 도망가서 보니까, 상아가 제일 잘생긴 긴 큰 수컷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그 총소리 난 곳으로 다시 돌아가 보니까 그 상아가 제일 길고 멋있는 수컷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고 사람들이 뭐를 잘라가 버렸어요? 상아를 잘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총소리 날 때마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잘라가요? 상아 잘라가. 그러니까 코끼리들이 너무너무 무서울 거 아니에요. 아, 뭐가 있으면 죽는구나? 상아 있으면 죽는구나. 상아 있으면 총 맞는구나. 그래서 암컷 엄마 코끼리들이 뭐 수컷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 우리 자식들은 상아가 뭐예요? 없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는 없어요. 어디가 변했어요? 네, 생각이 변했어. 네, 마음 안에 생각이 변했어. 내면적 환경이 변했어. 유전자가 변해서 질병이 생긴다. 유전자가 변하는 이유는 유전자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자, 환경에는 외부적 환경, 우리가 뭐 먹는 음식, 환경, 뭐 이거는 다 외부적입니다. 그렇죠?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데 무슨 환경이 더 큰 영향을 미칠까요? 내면적 환경입니다. 생각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현대의학계에서도 온갖 항암제를 다 개발해봤습니다. 개발해봤는데 재미를 못 봤어요. 재미를 전혀 못 봤어요. 면역 항암제란 걸 만들어내가지고 세상에 노벨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뭐예요? 영 신통찮아. 비싸기만 비싸고. 부작용이 없는 줄 알았더니 부작용도 있고. 표적 항암제란 걸 만들어가지고 사용해보니까. 아, 이게 그냥 내성이 금방 생겨버려. 그렇죠? 일반 항암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 경험해 보셨겠고. 그래서, 야, 이게 지금부터 항암제를, 이때까지 아무리 새 항암제를 만들어내도, 만들어내도 안 들어요. 재미가 없어. 지금 현대의학계에서 그래서 이 항암제를 일반 항암제 제1세대 항암제라고 합니다. 1세대 항암제. 그래서 그 다음에 개발한 것이 소위 표적 항암제죠. 이것도 이게 내성이 뭐 한 달, 두 달, 석 달까지는 뭔가 듣는 것 같았는데 4개월, 5개월이 되면 전혀 안 듣고, 예, 내성만, 내성이 생겨. 그래서 이거 표적 항암제도 안 되겠다 해서 면역 항암제를 사용, 만들어서 노벨상을 받지. 그렇지. 암을 이기려면 뭐를 강화시키면 되니까? 면역력을 강화시키면 되니까. 예. 그래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면역 항암제를 만들자. 근데 이게 알고 보면 실제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약이 아니에요. 그죠? 면역세포와 암세포를 속이는 이상한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이 면역 항암제를 쓰면 면역력이 막 강해져서 코로나도 안 걸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면역 항암제도 이제 정말 시들해서 한물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현대의학에서 뭐를 발견했냐고 하면, 암세포가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암세포가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난 한 30년 동안 현대의학계가 꾸준히, 와,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어떻게 돌아가네? 여러분, 뉴스타트에서도 암 환자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몸에 있었던 암세포가 어떻게 정상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어떻게 돼요? 암세포를 죽일 수 있을 만큼 면역력이 강하지 않은데, 뉴스타트로 면역력이 강해지니까 암세포를 이제는 죽일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최근에는
과학자들도 실험실에서 암세포를 잘 이렇게 배양을 하면서 관찰을 해보니까 암세포도 실험실에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어떻게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이제 이게 정말 놀라운 게 밝혀졌어요. 자, 캔서가 뭐예요? 캔서? 암입니다. 리버전이 뭐게? 암세포가, 암세포는 본래는 정상세포였습니다. 그 본래 정상세포였던 암세포가, 자, 이게 암세포거든요. 암세포가. 이게 정상세포. 본래 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가 변해서 변질된 거예요? 정상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변해서. 자, 유전자가 변해서 정상세포로 정상세포의 유전자가 변해가지고 암세포가 돼버렸어요. 그렇다면 왜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됐어요? 간단하죠. 유전자가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정상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올 수 있어요? 물론 있지.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강의들은 강의로서 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유전자가 변해서 암세포로 돌아갔고 지금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암세포가 됐어도 이 암세포가 다시 어떻게 해요? 정상으로 보세요. 여기 빨간 화살표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실험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아시겠죠? 자, 이제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거는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암세포 속에 있는 뭐가 회복해야 돼요? 유전자가, 변질된 유전자가. 여기는 정상적인 유전자가 암 유전자로 변질돼서 암세포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되는 거나 유전자가 변해서 암세포가 유전자가 변해서 정상세포로 다시 돌아오는 거나 무엇의 영향을 받았을까? 환경의 영향을 받은 거지.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저녁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암세포 속에 있는 변질된 유전자는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을 했다고 말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암세포, 정상세포, 암세포 이 사이에 있는 게 뭐예요? 환경이야. 여러분, 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가기 위하여는 여기에 아주 나쁜 외부적 내면적 환경이 관계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코끼리나 돼지의 뭐예요? 유전자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내부적, 내면적, 외부적 환경을 바꿔주지 않고서 암 치료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 내 정상 세포를 암 세포로 만든 외부적 환경, 내부적 환경은 계속 꼭 같이 유지가 되는데 그거를 항암제로 그 암 세포를 죽여버린다고 해서 그럼 다 죽이면 낫나요? 그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계속 여러분 몸에 있는 정상세포를 어떻게 암세포로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료가 잘 됐습니다. 암이 이제는 안 보입니다. 해도 6개월 내지 1년 지나면 뭐예요? 암세포가 또 보인다고 재발했습니다. 재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정상세포의 유전자를 암 유전자로 비정상적으로 변질시키는 환경적 요소는 그대로 어떻게?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네, 이제 외부적 환경은 다 똑같이 어떻게 똑같은 환경이 있어요. 이제 무엇이 확 달라져야 돼? 나의 내면의 환경.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열성적으로 여러분께 강의를 해드리는 것은 내면의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면의 환경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예요?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아는 것이 힘이다. 자, 여러분 오늘 뭐를 알게 됐습니까? 뭐를 알게 됐어요? 유전자는 변하는구나. 무엇에 영향을 받아서 변하는구나? 환경! 와! 특히 무슨 환경? 내면적 환경.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 두 가지 환경을 확실하게 변화시켜주면 암세포라도, 제 아무리 암세포라도 유전자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구나. 아시겠죠? 네. 자, 알았다. 오늘 정말 뭐예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여러분, 알았을 때 여러분의 내면의 환경을 확실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그게 박수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야! 표현이란 게 표현. 예. 네. 야, 나 이걸 몰랐네. 예. 네. 나는 약으로만 치료하는 줄 알았네. 그렇죠? 와, 이제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도 날 수
있구나 하고 하고. 와, 나도 날 수 있구나. 예. 네. 이 얼마나 좋은 소리야. 그러므로 나는 뭐예요? 희망이 있구나. 아시겠죠? 희망이 있구나. 희망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뻐하자. 희망은 있는데. 이러면 내면의 환경이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네. 아, 확실하구나. 네. 자, 여러분. 여러분, 줄기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줄기세포. 그래서 줄기세포만 있으면, 우리가 인간의 줄기세포를 만들 수만 있으면, 뭐,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 이제 이래가지고, 옛날에 그 아주 한참, 이제 난리가 났죠. 요즘은 뭐 줄기세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별로 없어졌습니다. 그 줄기세포라는 말은 무슨 세포냐고 하면, 여러분 몸에서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는 매일매일 죽어서 없어져요. 예를 들어서 피부세포. 이 피부세포도 어떻게 해? 여러분 세수만 한번 했다, 뭐 샤워했다, 뭐 그런 피부세포가 왕창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는 뭐 그걸 뭐라 그래요? 때라 그래요, 때. 그렇죠. 목욕 안 하면 죽은 피부세포가 너무 두껍게 쌓여가지고 그걸 이제 밀면 국수처럼 나는 거 있잖아요. 피부, 우리의, 여러분 피 속에 적혈구도, 예, 그거, 120일밖에 못 삽니다. 그러니까 4개월이면 적혈구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많은 적혈구를 매일매일 여러분의 골수에서는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꾸준히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현재 세포는 매일매일 죽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을 원료로 해서 매일매일 새 세포를 만들고 있어요. 그 새 세포를 만들 때 맨 첫 단계가 줄기세포입니다. 이 줄기세포를 이제 만들고 그다음에 그 줄기세포가 줄기세포는 다 똑같아요. 그 줄기세포가 만들어져서 그 줄기세포 안에 각종 유전자가 다 들어있습니다. 뇌 유전자도 들어있고, 간 유전자도 들어있고, 위장 유전자도 들어있고, 피부 유전자도 들어있고.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어느 유전자가 켜지느냐에 따라서 여러, 자, 줄기세포. 줄기. 줄기. 줄기에서 나가는 게 뭐예요? 가지지, 가지. 가지 세포. 그래서 줄기 세포로부터 가지를 쳐서 나가는 게 뭐예요? 뇌세포, 피부세포, 폐세포, 뭐 뼈세포,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세포.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가 아니고, 무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세포예요. 그 뭐에서 나온다고? 한 줄기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 줄기 세포, 그래서 줄기 세포만 있으면 모든 가지 세포를 다 어떻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줄기 세포가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건강하게 잘 살면 우리 몸 안에서 필요한 줄기세포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왜? 매일매일 우리 적혈구도 만들어내야죠. 피부세포도 만들어내야죠. 뭐 위장세포도 만들어내야죠. 그러니까 줄기세포를 잘 만들어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 줄기세포가 잘 안 만들어지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제 병원에서 의사가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줘야 돼. 그래서 그 줄기세포 만드느라고 아주 이제 애를 많이 쓰고 있죠. 자,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가지 세포들은 다 어디서 온 거예요? 네, 줄기 세포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애 안 써도 돼. 줄기세포가, 여러분이 뭐 줄기세포 만들려고 애를 쓸 필요 없어. 자, 건강식하고, 운동 잘하고, 외부적, 내면적 환경을 잘 맞춰주면, 줄기세포가 잘 만들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 줄기세포를 이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만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줄기세포를 활발하게 못 만들어내.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 환경이 나빠. 외부적. 특히 내면적 환경. 내면적 환경이 나쁜 상태를 뭐라 불러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는 거죠. 각종 스트레스를 받고. 막, 쉬운 말 하면, 맨날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는다는 말을 제일 쉽게 얘기하면 속상해 죽겠다. 죽겠는 게 스트레스예요. 그 죽겠는 때는 언제 죽겠어요? 속상해 죽겠고 그다음에 또 기가 막혀 죽겠고. 그래서 그렇게 기가 막히고 속상하고 그러면 유전자들이 작동을 잘 못해요. 그래서 자 이게 치료를 해야 되겠는데 줄기세포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런데 이 환자는 줄기세포를 잘 못 만들어내. 그러면 의사가 줄기세포를 만들어 가지고 넣어주면 되겠다. 이제 이래서 그때 이제 줄기세포를 만든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그 줄기세포를 만드는 방법을 보면, 자, 여러분, 자, 여기 이제 줄기세포가 있고, 줄기세포가 있고, 줄기세포가 가지세포가 되는 것은 이거는 어떤 현상이에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요. 여러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잘 건강식하고 운동하고 잘 하고 있으면 여러분 몸 안에서 줄기세포가 만들어져서 줄기세포가 여러분 몸에 필요한 가지세포가 돼가지고 자꾸 공급이 돼. 이거는 애쓸 거 하나도 없어. 문제는 이 줄기세포를 잘 못 만드는 사람을 위해서 뭐를 만들어야 돼? 이 줄기세포를 병원에서 만들어서 줘야 돼. 자, 그럼 줄기세포를 어떻게 만들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만드냐 하면 이 가지세포들은 자, 여기 이제 피부세포라고 합시다. 주로 줄기세포 만들 때는 피부세포를 사용합니다. 피부라, 피부세포라는 가지세포. 그래서 이 줄기세포가 이제 피부세포라는 가지세포가 되는데 이 피부세포를 어떻게 해? 어떻게 해요? 자, 본래 피부세포는 뭐였어? 무슨 세포였어? 줄기세포였어요. 그러면 이 피부세포를 줄기세포가 되도록 쉬운 말로 하면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빠꾸.
피부세포도 본래는 무슨 세포였습니까? 줄기세포였으니까 이 피부세포를 본래 자기 고향으로 빠꾸시켜서 줄기세포로 만드는 것을 성공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만드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 아시겠죠? 어떻게 되었냐면 이 피부세포를 뒤집다 굶겨야 돼. 네, 세포 배양을 하되 아주 죽지 않을 만큼만. 네. 그러니까 여러분 피부세포라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줄기세포를 의과대학생이라고 보면 됩니다. 의과대학생일 때는 뭐 전문의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 의과대학생은 각종 전문의로 발전할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각종 전문의로. 심장 전문의가 되든지 피부과 전문의가 되든지 정형외과 전문의가 되든지 그 전문의가 될 수 있는 각종 여러 가지 전문의가 될 수 있는 의과대학생들이 줄기세포예요. 그래서 이 줄기세포가 의과대학생이 결국은 자연스럽게 각종 전문의로 되는데 이 전문의가 된 거를 의과대학생으로 빠꾸시킨다는 것은 이건 뭐예요? 이건 너무너무나 부자연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자, 그러려면 굶겨야 돼, 세포를. 굶겨가지고 환경을 아주 나쁜 환경을 만들어야 돼. 아주 나쁜 환경.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 결국은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억지로 해가지고 아주 죽지 않을 정도로 고생을 시키면서 키우면 나중에 이 각종 전문적 세포들이 이 줄기세포로 결국은 빠꾸가 돼요. 자, 그렇다면 세포가 변해요, 안 변해요? 네, 피부세포가, 세상의 피부세포가 빠꾸를 해가지고 무슨 세포가 되어버렸어? 줄기세포라는 얼토당토하는 애기세포가 되어버렸어. 전문성이 전혀 없어져버렸어. 유치해져버렸어. 애기처럼 되어버렸어. 여러분, 이렇게까지 세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아주 혹독한 환경으로. 그러면 여러분, 이 암세포라는 세포들은요, 변질이 될 때 좋게 변질이 돼요? 무식하게 나쁘게 변질이 돼? 네, 무식하게 나쁘게 변질이 됩니다. 예의도 없어, 이 암세포들은. 건강한 세포들은, 야, 내가 유방세포니까 유방에서만 살자.
이게 유방세포인데, 유방암세포가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유방세포인 줄을 몰라. 그래서 여기만 살려니까 지겨워. 다른 데로 가보자. 그래서 내로도 가고, 들어가면 내 세포들, 야, 이거 우리 동네야. 너희들은 오면 안 돼. 그러면 이 유방암세포들은 뭐예요? 나는 어디서든지 살 수 있어. 잔소리 마. 그래, 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전이라고 그래.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 정상적인 피부세포를 전혀 전문성이 없는 그 줄기세포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의 그 이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를 이 정상적인 유방세포, 피부세포, 간세포는 전문성이 있어. 근데 이게 암세포가 되면 뭐예요? 전문성은 전혀 없고 유치한 원시세포가 돼버린다. 뭐가 변질돼가지고? 유전자가 변질돼가지고. 이렇게 변하면, 여러분, 이렇게 변하기가 정상세포가 이 무식한 줄기세포 또는 정상 건강하고 아주 유식한 전문성을 가진 건강한 세포가 이 무식해 빠져버린 암세포로 뭐 때문에? 아주 나쁜 외부적 환경과 내면적 환경 때문에 변할 수 있다면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바뀌는 것은 변하는 것은 뭐 때문에 변해요? 나쁜 환경 때문에 변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 나쁜 환경을 제거해주고 그 대신 어떤 환경을? 좋은 환경을 이상적인 외부적 환경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내면의 환경을 여러분 속에 조성시켜 주신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네. 여러분, 이 정상세포를 이 무식한 줄기세포로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힘들어요. 아주 환경을 악화시켜야 돼요. 정상세포를 암세포로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의 암세포들은 항상 뭐를 암세포들이 항상 자기들끼리 모이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뭐게? 예, 네, 그게 바로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 아, 그때가 그 고향으로 가고파. 예. 네. 내 고향 남쪽 바다. 예. 네. 내가 언제나 거기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저녁 여러분이 이 강의를 딱 들으시고 박수를 치고 그렇구나! 알았다! 그러면 희망이 있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기쁨을 표현하시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암세포는 뭐라 그러게? 야! 짐 싸자! 진짜 맛있겠다. 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그래서 본래 줄기세포가 이런 가지세포로 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돌아가는 데는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를 부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는 주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내면의 환경을 개선하려고 그러지도 않고 맨날 외부적인 치료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정말 탁월한 선택으로 잘 오셨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 강의를 들어보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야, 이거를 내가 몰랐구나. 이게 당연한 얘기예요,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도 이런 걸 몰랐어요. 그때는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배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현대의학이 발전하면서 가장 놀라운 발전이 뭐냐면 바로 여기에 타임 잡지 이 표지에 여러분 이 대서 특별한 특집 기사가 나온 거예요. 이게 언제냐면 2010년 1월 18일자 표지입니다. 커버 스토리. 자, 이게 지퍼가 있는데 이 지퍼는 유전자를 상징합니다. 유전자는 이렇게 오므라들 수도 있고 쭉 또 열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전자예요. 그래서 이 타임지 이거는 난리가 났습니다. 뭐 때문에? 세상에 유전자가 변하는구나. 그래서 옛날에 이런 얘기가 확실하게 이 세상에 발표되기 전까지는 유전자가 우리의 뭐라 그랬습니까? 운명을 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고, 부모로부터 그런 저런 나쁜 유전자를 타고 나서 저렇게 나쁜 병으로 고생할 운명에 처해 있구나. 여러분, 나쁜 유전자를 엄마나 아빠로부터 타고 나도요, 그 병에 걸리는 애가 있고 안 걸리는 애가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유전자 타고 났다고 다 걸려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왜 그럴까? 그 유전자가 그 나쁜 병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켜져서 활동하면 병 걸려요. 그러나 나쁜 유전자가 있어도 어떻게? 그게 꺼져가지고 어떻게? 안 켜지면 병 안 걸려요. 그러면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는 것은 뭐에 달려 있어요? 외부적, 내면적 환경에 달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최고의 외부적 환경 뭐 이런 거는 이제 이 정도면 됐고, 그렇죠? 지금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새로운 내면의 환경을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변화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근데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확실하게 암이 날 수 있다라는 강의를 다른 데서 들을 수가 없어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놀라운 얘기를 들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른 분들은 박수를 치면서 함성을 지르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으신 분들은 왜 그러시죠? 예. 네. 내 내면의 환경을 바꾸자는 거예요? 안 바꾸자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여러분, 아하, 내가 보니, 다른 여러 사람들은 확실하게 기뻐하고, 이게 박수가 나오고, 함성이 나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의 유전자가 더 그 변화, 그런 변화를 받는 그 새로운 내면의 환경을 형성할 수 있을까요? 예,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냐면, 자, your는 당신의, 그렇죠? 당신의 DNA, DNA는 유전자입니다. 왜, why, 왜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your destiny, destiny는 운명입니다. 가만 보니까 유전자를, 나쁜 유전자를 타고 나면 나쁜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 이상하다. 유전자는 있는데, 아빠로부터 그 나쁜 유전자를 틀림없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병에 안 걸리는 게 너무 이상해. 네. 그래서 아빠로부터 엄마로부터 나쁜 유전자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그 나쁜 병에 꼭 걸려야 될 필요가 없는데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왜 당신의 유전자가 당신의 운명, 데스티니,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가? 그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뭐냐? 아, 이게 중요합니다. 새로운 과학, 후성 유전자 의학, 에피제네틱스라고 하는 새로운 과학이 reveal이란 말은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뭐를 어떻게,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겁니다. The choices you make. Choices는 뭐예요? Choice. 선택. 내가 하는 선택. 박수를 칠 것이냐, 안 칠 것이냐. 기뻐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내가 나의 기쁨을 외부로 표현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박수를 쳐도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것은 긍정적 선택이에요? 부정적 선택이에요? 네, 부정적 선택이에요. 부정적 선택을 하면 유전자에 부정적 결과가 미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왕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아시겠죠? 한번, 그리고 이 내면의 환경이 내 유전자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강력하구나. 그렇다면 내 내면의 환경을 내가 한번 확실하게 바꿔보자. 집에 있을 때나 여기 온 거나 내면의 환경은 똑같다? 그러면, 뭐, 음식 다르고, 공기 다르고, 뭐. 그것 가지고는 유전자에 놀라운 변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조금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 네. 아!
암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구나. 이야, 그렇다면 나는, 이야, 이거 놀랍다. 이제는 알았다. 나도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뭐예요? 알았다는 그 생각, 알았다는 그 느낌, 그것만 가지고도 꺼졌던 유전자가 25%는 켜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25% 가지고는 확실하게 켜지는 거 아니죠. 그렇죠? 알았다. 그러면 뭐예요? 나는 저 이상구 박사가 저렇게 확실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야,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가 있구나. 나는 저분의 말을 믿는다. 그러면 50%야. 아, 이거죠. 네, 50%. 자, 내가 믿으니 내가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이야, 내가 완치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구나. 그때 75%야. 아시겠죠? 네. 그러면 희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기쁘지는 않다, 이렇게 되면 보라죠. 희망인데 내가 왜 이렇게 안 기쁘지? 아, 그거는 내가 그동안 암 걸려가지고 지난 2, 3년 동안 고생하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는 내 내면에 우울증이 와 있어. 그러면 이 어둠을, 내 내면을 지배하고 있는 이 어둠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몰아내야 되겠다. 그 어둠에 계속 내가 영향을 받고 있을 수는 없다. 내 내면을 새로운 희망의 빛으로. 그렇죠? 밝히자.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이 그 어둠을 확실하게 밀어내야 돼. 빛으로. 아시겠죠? 진리의 빛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어색하더라도, 자기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더라도, 너무 주책 부리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좀 용기를 내가지고, 그렇죠? 내 내면의 어둠을 확실하게 밝힐 수 있도록, 박수는 물론, 자, 기뻐하자. 나의 기쁨을 어떻게? 외부로 표현하자. 외부로 표현한다기보다는 누구에게 표현하자? 나에게. 지금부터 나는 나를 너무나 어둡게, 어둠으로 나를 괴롭혔구나. 내가 어쩌다가 재수없이 이렇게 돼서. 그런 부정적인 선택만 했구나. 이제 지금부터는 어떤 선택을 하자? 긍정적인 선택을 하자. 내가 기뻐하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한번 여러분 속 시원하게 한번 여러분 박수와 함께 이제 함성을 야 하고 지르 보면 훨씬 더 기분이 어떻게 확 밝아집니다. 그때 꺼졌던 유전자들이 확 켜지면서, 이야, 암세포들이 뭐라고요? 자, 짐. 자, 정상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암세포들이 더 짐을 확실하게 쌀 수 있도록. 가만있자. 근데 이 사람이 박수는 안 치네. 그러면, 야, 짐, 뭐 한 내일 모레쯤이면 도루묵 되겠다. 짐 싸지 말자.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변화시켜서 여러분의 내면의 환경을 확실하게 변화시켜서 유전자가 확실하게 새
새로운 정상적인 유전자로 돌아가도록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 아, 자, 우리 이거 한번 해봅시다. 선택이 중요하구나. 그렇죠? 여러분 이제 이렇게 선택한 거예요. 함성 치료도.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박수 한번 쳐봅시다. 선택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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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이 중요하다. 자, 시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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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이 중요하다. 화이팅!